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영 방송 난 나라의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밀토니디움 비틀리 슈어즈라는 품종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향은 약간 장미향이 나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정말 우아한 곳이 이렇게 달려있죠. 덴드로비움, 보통 티시프로륨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정확한 발음은 더시프로륨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덴드로비움, 아우리클라툼이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잎만 보고서는 보통 이걸 쥐겹속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품종이죠. 그리고 저는 허접난이 이렇게 꽃이 여러 개 달린가 보다 이렇게 딱 한 송이씩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꽃이 다 지고 딱 그 뭐 그죠?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꽃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카틸리아를 제가 최근에 핀 거를 한번 이렇게 싹 모아봤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딱 하나만 사라 그런다면 저는 못 골라요. 선택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각자 다 매력이 있어서 예뻐갖고. 자, 이쪽에 먼저 위쪽에 퍼프라타 멋있죠. 정말 매력적인 색상들로 이루어진 품종이죠. 카틸리아 퍼퍼라타. 이쪽 친구가 이쁘다. 퍼퍼라타 카네아. 그 다음에 불사조처럼 생긴 이 친구는 퍼라타 스트리아타. 아주 정말 고상한 보랏빛 색과 바탕색이 아이보리 색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너무 예쁘죠. 버크하우저리라는 퍼프라타, 버크하우저리라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 비교적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면서 나름 품격이 있어 보이는 이 친구는 카틸리아 퍼피로그로사라고 잘 알려지지 않는데 향이 너무너무 강한 친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약간 레몬, 굉장히 강한 레몬에다가 뭔가 좀 섞어놓은 것 같은데 오전에는 너무 강해서 좀 호불호가 있고요. 오후에 가면 갈수록 라이트하면서도 레몬 향으로 나면서 매력적인 품종이고, 그 밑에 이렇게 작은 친구는 카틸리아 포베시. 입술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그렇죠? 포베시.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랏빛의 이 친구는 카틸리아 사또 블루 이런 품종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보시면서도 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노빌리어 같고, 이렇게 있을 때는 워크리아나 같은, 노빌리어하고 워크리아나를 크러시하는 카틸리아 브라질리언 주얼.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빌리어는 좋긴 하지만 너무 가볍고 약한 것 같고, 워크라인은 좀 약간 너무 스트롱하고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개의 향을 아주 오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그런 향을 나서 정말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예전에는 많이 보급됐었는데 지금 최근 구하기 어려운 품종이 됐죠. 카틀리아 싱잉 엔젤. 작은 몸뚱이에서 정말 큰 꽃을 피우는 그런 품종이죠. 그리고 이쪽 친구는 카틀리아 다카오 에너미. 워크리아의 50% 혈통이 들어가 있는 품종인데, 네, 다화성입니다. 좀 더 커지면 한 번에 여러 송이씨가 피는 그런 품종이죠. 자, 이게 세팅, 아침에 세팅하면서도 보면서도 너무 예뻐갖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좀 독특한 친구 몇 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요 친구는 이렇게 반다처럼 생겼죠. 소베니코피아라는 품종 속이고요. 로부스타라는 품종인데 밤에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5시 전부터 향이 나기 시작하는데 약간 라일락 향 비슷한데, 나중에는 정말 정말 진한 저녁 때는 라일락 향을 풍기는 그런 품종이죠. 소베니코피아 로부스타.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친구가, 그죠? 카틀리아 원예종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카틀리아 레드돌. 붉은 나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카틀리아 레드돌.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 친구는 장미향이 나는 엔시클리아 란디. 저희 집에서 20년 이상 키운 그런 품종입니다. 나이가 20살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전부터 일로 지나갈 때마다 향이 너무 진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친구죠. 다들 아시죠? 스타노피아. 티그리나. 지금도 사진을 찍는 데도 향이 너무 진해서 제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꽃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꽃이 3일도 잘 채 안 갑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떨어지죠. 여기 지금 이렇게 꽃이 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또 나오죠. 그래서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즐길 수 있고, 가정에서는 좁은 집에서는 향 때문에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너무 강한 그런 품종이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원래 만지면 안 되죠. 정말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단한 꽃들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노피아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덴드로비움 스밀리어 핑크. 우리 농원에서 20년 이상 자란, 그래서 키가 저보다는 조금 작지만 굉장히 그냥 1m 한 60 정도 되는. 여기 보시면 입장수도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으면, 그렇죠. 분은 되게 작아요. 한 20cm인데 이번에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잎을 보시면 한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 셀 수가 없네요. 마디가 한 50개
1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 나올 순이 끊임없이 많이 있지, 이렇게 쭉. 꽂혀. 정말 필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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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스러운 그런 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가지에 다 꽃이 달려서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덴드리비움 스밀리어 핑크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